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방금 저 세리토트 쪽에 있는 제 외조카 둘째 언니, 네, 아들이 그쪽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생스기빙 일주일 전에 한번 우리 가족을 다 초청해서 잘 갔다 왔습니다. 예, 가족들이 다 모인 김에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줘서 잘 먹고 이제 시장, 그쪽에 한국 시장 보고 왔는데요. 구약, 예, 아니 신약 요한복음 주제별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을 네, 보겠습니다. 제 13과까지 있는데 목차는 이러합니다. 목차 이러합니다. 제가 50년 신앙 생활하는 동안 이 교과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매일 저녁에 예, 가족들과 함께 보는 어른들 또 아이들은 또 아이들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제별로 나눠본 계시를 요한복음인데 제1과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과 신성의 증거들, 3과 배경 이야기 서론, 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제5과 사마리아인의 증언, 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7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8과 구약 예언의 성취, 9과 생명의 근원, 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제11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12과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 13과 맺음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예, 제8과 구약 예언의 성취, 네, 구약 예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로 40절, 46, 47절, 13장 18절, 또 17장 12절, 예레미야 2장 13절, 스가랴 9장 9절, 요한복음 8장 12절, 30절. 네, 기억절은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결론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분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보이시고, 성경을 들어서 분명히 증거하셨다.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 성천은 모두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며, 요한은 구약을 가리키므로 왜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유전을 따르며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17일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특정한 기적들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광범위하게 기록했다. 많은 선지자가 기적을 행했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도 그랬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 그 자체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수 없었다. 요한이 표징을 기록한 이유는 그분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 요한이 기록한 표징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리키고 그분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보여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로 38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들은 특별히 표징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표징을 사용하셨다. 두 분은 하나이셨다. 표징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38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당신을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 그 하시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려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은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뚜렷한 표징과 많은 사람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답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4절 25절. 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응답하셨다면 예수님을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찾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빌미로 그분에게 달려들 것이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대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가리키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쉽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하신 표적과 행하신 일, 그리고 기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이것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다. 예,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분명한 증거들을 반대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적용을 해보면 종교자 지도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강팍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훈으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면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다. 예,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들의 신앙은 아무도 스스로 하지 못하였고 할 수도 없는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나타난 증거 위에 토대를 든든히 놓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시대의 세모 664쪽입니다. 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늘이 내려왔음에도 그것을 보지 않고 거절한 저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마음문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둡고 무지한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저희들이 무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 이 땅의 일들이 어쩔 때는 너무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은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그 시간 따라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셨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요한복음 5장 17절, 20절, 36절로 38절을 읽어보고 예,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네, 5장 16, 5장, 예, 17절, 20절, 5장 17절, 20절. 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5장 17절. 네,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른 전해집니다. 20절.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시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36절로 38절. 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한 그 표징 사역 기이한 일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는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며 이를 빌미로 지도자들은 그분을
공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표적 기사로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증거하셨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표적이나 증거를 또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께로 향하고, 너희는 표적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 그렇게 반대로 할 때도 올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앞서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천사들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이 그분의 신성을 또 입증했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 그렇게 입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오늘 하루 우리 집도 그 여정이 있었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나누고 헤어져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 둘째 언니가 55세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마침 1시간 거리에 세리토스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잘 키우고 또뭐 좋은 와이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제가 가장 제 가까운 피붙이가 제 바로 옆에 그렇게 있으면서, 이모님이라고 하는 우리 조카 며느리가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오늘 아주 참 즐겁고 무사히 왔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도 재료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고, 오늘 그곳에서 만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방금 주기도문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할수 있게 돼서 고마웠습니다. 저희 언니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인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언니도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우리 언니, 참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밤도 우리 조카님들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시고, 그또 친정 엄마가 아주 잘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이시라 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밤도 굿나잇 하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